자, give me a flat or else. Give me a flat. 아파트를 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Give me a flat or else. 아파트나 혹은 다른 거 주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South Korea's government has failed to make housing cheaper. 자, 한국 정부는 집을 더 싸게 만드는데 실패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근데 어쨌든 제목인 거죠. 기사 부제목. Voters are not happy. 그래서 유권자들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 아니, 유권자들이 불만이 아주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아 섹션에 나온 기사고요. 지난 2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자, the neighborhood around Nowon Station, Nowon구죠. on the northeastern edge of Seoul looks much like any other suburb of South Korea's capital. 그 이제 이게 뭐냐면 도입부에 우리가 기사를 쓸 때 현장 취재처럼 도입부에 이제 사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자가 이제 노원구를 가본 거지. 노원구를 가서 돌아다니 보니까 노원구는 어디냐? 서울의 그 뭐라고 했는가? 북동쪽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지도상의 북동쪽 끝에 있는 노원구에 갔어. 근데 이제 거기는 서울 수도 서울의 다른 교외 지역과 이제 아주 비슷한 마찬가지인 그런 지역인데요. 멀티스토리 빌딩스, house, cramming schools, coffee shop, and fast food store that sell 떡볶이, spice rice cake to hungry children, students during their short study break.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묘사를 하는 겁니다. 노원구를 갔더니 어떻게 돼 있었냐. 멀티스토리 빌딩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상가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상가 빌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크래밍이라는 건 이제 꽉 들어차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들이 이제 거기가 이제 주로 베드타운이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아파트 뭐 이런 거밖에 주로 없는데 학교들 사이에서 이제 커피숍도 있고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가게도 있고 근데 거기서는 떡볶이를 파는데 떡볶이라는 건 이제 해외에서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매운 쌀로 만든 케이크다. 케이크가 아니라 이제 떡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난한 아니 배고픈 학생들, 배고픈 학생들이 아주 짧은 그 수업 쉬는 시간에 나와서 먹을 수 있게 파는 이제 그런 가게들이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도 돼요?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기다려야 돼요? 네, 끝나고. There is a multi-screen cinema and a cluster of banks. 그리고 이제 멀티스크린 극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ole in the wall shop, peddle vegetables and pickles. hole in the wall shop이라는 게 hole in the wall 제가 검색해 봤는데 공차장님이 hole in the wall이 뭐죠? 뭐라고 해석하죠 이거를? 딴 거. hole in the wall요? 네네, hole in the wall. 이 뭐더라? 뭐 시시한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짜잘한 샵들이 막. 그 모여 있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묘사한 것 같은데. 루추안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베지터블 앤 피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야채도 팔고 피클도 팔고 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It's a great place for bringing up children. 여긴 참 애 키우기 좋은 곳이에요.라고 says a contented local mother. 그 지역의 엄마 만족스러워 지역의 엄마가 말을 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인터뷰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good schools, no crime, few distraction. 그래서 학교는 참 좋고 범죄율 낮고 그다음에 distraction이라는 건 이제 정신 흐리게 하는 거, 정신 흐리게 하는 그런 게 별로 없는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박기리 선생님께서 또 뭐 카톡으로 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다라고 해서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우리 홍 차장님이 두 번째로 또 해주시죠. 다음 달락. 아니 잠깐만 이거 질문하면 안 돼요? 네네 하시죠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네네 멀티스토리 빌딩스 하우스 크래밍 스쿨스 그랬는데 네네. 크래밍 스쿨스를 아까 뭐라고 하셨죠? 크래밍 스쿨 크램 뭐 이게 꽉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이게 꽉 들어차 있다 모여 있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요? 여기서 동사는 하우스인데 저는 그 여러 층의 빌딩이 크래밍 스쿨과 커피숍과 패스트푸드 스톨 이런 거를 이제 하우스가 이제 그 유치하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 크래밍 스쿨이 혹시 그 뭐 벼락 공부 시키는 학원 같은 건 아닌가요? 아닌가요? 크래밍 뜻이 뭐죠? 크래밍 스쿨 학원으로 생각 학원 같은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크래밍이
제 옛날 기억으로 그 벼락 공부 시킨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국에서 보습 학원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왜 지식을 이렇게 프레밍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네, 정말 어떤 퍼블릭 스쿨 같은 느낌은 아니고 프레밍 스쿨 하면 일반, 보습 학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일반 학원이야 일반 학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학원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상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학원 있고 떡볶이 파는 분식집 있고 뭐 야채 가게 있고 뭐 이런 상가 빌딩 같은 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학원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니, 노원구가 학원 지구잖아요. 강 대치동 못지 않은 또 학원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학원 삼거리 뭐 이런 그 동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건 추천이 됩니다. 그렇죠? 자, 홍 차장님 두 번째 단락해 주시죠. 언수민. 네. All assuming districts like no one have caught the full blast of house price boom that is reverberating around Seoul. 잘난 척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원과 같은 그런 구역은 서울 근처에 반향을 일으 킬 정도로 아주 최대한 정도로 끌어올릴 정도의 주택 가격의 붐을 일으켰다.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the price of an average family flat in the surrounding apartment complexes rose by around 30%, sending them beyond the reach of many aspiring first-time buyers. 작년 하반기에는 그 평균 가구 평균 가정의 아파트의 가격이 그 주위에 그 아파트 복합 건물 주위에 있는 인가요? 그렇죠. 주상복합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네? 약 30%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아주 많은 그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수치였다. 그렇죠. 뭐 육억하던 아파트가 9억대고 뭐 이랬단 얘기니까 아파트 최초 구매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깨 너머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파트먼트. Apartment prices in Seoul as a whole rose by 58% in the 3 years to December 2020, according to KB 국민 a bank. 아파트의 가격 서울에 있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체적으로 지난 3년간 2020년 12월까지 58% 정도 올랐다. 그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the price of the average flat in the city is about 60 times the median household income compared with around 12 in London. 그 도시의 그 평균 아파트 가격은 그 중위 그 가정 소득의 약 16배에 달했는데 그 런던의 12배에 비교하면 한국은 16배에 달하는 정도였다. 그렇죠. 사실 이게 중위 가정 연봉이겠죠. 아마 연수익 어떤 사람 네. 연봉의 한 그러니까 연봉을 16년을 모아야 사실은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다는 건데 런던도 사실은 엄청난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 도시인데 거기도 연봉이 12배 정도가 평균인데 우리는 16배인 거니까 한국 집값이 엄청 비싸긴 비싼 거죠, 확실히. 이거 세계 비교를 특히 이제 영국 잡지이기 때문에 영국 런던하고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김수현 씨, 김수현 씨 계속해 주시죠. Several factors. 네. Several factors have fueled the boom, which has spread beyond Seoul to satellite towns in the surrounding province of Gyeonggi. 몇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급 상승은 서울을 넘어서 사실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외곽 지역에는 위성 도시들까지 퍼져 나갔다. 사우스 코리안. South Korean households tend to hold most of their wealth in property.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부를 부동산에 축적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Ultra low interest rates intended to cushion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have spurred demand.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완해냈던 초저금리가 이러한 부동산 수요를 늘어나게 했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자극됐고 그래서 The supply of flats in the crowded capital region has failed to keep up.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부동산 공급은 사실상 그 수요에 맞추기 수요를 따라잡기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And the government's attempt to remedy things may have made matters worse.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좀 remedy 그 치료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했던 이런 정부의 노력이 사실은 일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저금리,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뭐 그전에도 이미 저금리였지만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강화된 초저금리가 수요를 엄청나게 자극을 했죠. 돈이 막 풀리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근데 이제 집이 못 따라가는 거죠. 집 공급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나선 게 오히려 일을 더 악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정다슬 기자님, 그 다음에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s first instinct was to declare war on speculators since taking off the... 거기까지, speculators까지. 아, speculators. 정부의 첫 번째 그... 본능은 그 투기꾼들에 대한 성전포고였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문재인 정부가. Since taking office in 2017, it has taken more 20 steps to curb demand, including restrict mortgage lending, raising taxes on house owners and penalizing the rapid flipping of recent purchased property. 2017년에 정부가 출범한 후 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개가 넘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책에 23패라고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죠. 23번 내분 정책 발표했는데 다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정책에는 그 모기지 대출에 대한 제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집 소유자에 대한 그 세금을 올리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빨리 그러니까 주택을 빨리 사고 파는 거 그런 거에 대한 페널티도 있었다. 뭐라고? 그렇죠. 주택 매매 단기 매매. 네. It was improved protections for tenants. 그리고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호하려는 조치를 내렸다. 그렇죠. 임대차 보호 3법 통과됐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걸 또 했다는 거죠. 나름 여러 가지 정책을 했어. 부동산 분야에서 뭔가 해 보려고. 근데 All this has yet to cool the market.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을 그 진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However, partly because borrowing is so cheap and partly because the extra taxes may have induced potential sellers to take their properties off 안 돼? 맞나? 네, 맞아요. Properties of the market. 부분적으로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그 대출 금리가 너무 쌌고 부분적으로는 그 세금을 올린 것이 이제 잠재적인 수요자들이 그 자신의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으려는 것을 오히려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Induced는 원래 이게 뭐 이렇게 꼬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뭐 하도록 만들다는. 그래서 잠재적 수요자들, 잠재적 셀러는 이제 판다. 파는 사람이죠. 네.
시장이 자기의 부동산에 내놓는 것을 막았다는 것 같은데 양도세 올려가지고. 그렇죠. 아, 그렇죠. 양도세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잠재적으로 물건을 팔 사람들이 자산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긴 거네요. 네네네. 자, 그다음에 최하영 기자님 그다음에 최하영 기자님. The government has. The government has misunderstood how the property market works, said Kim Jun-hyung of Myeongji University. 정부는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작동하는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명지대학교의 김준형이 말했다. 교수로 추정되잖아. 그렇죠. 네. Politically, they are obsessed with the problem of speculation, but actually there just aren't enough high-quality apartments to match the demand. 정치적으로 정부는 투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수요에 맞출 만한 고품질이 높은 아파트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Meanwhile, the reforms have annoyed both house owners and the aspiring first-time buyers whom they were supposed to help. 한편 정부의 이러한 개혁 조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막 주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정부가 도와주려 했던 이제 막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짜증나게 했다. You cannot believe how much they are increasing taxes, says a woman who owns a flat in Apgujeong, a prosperous neighborhood in southern Seoul. 얼마나 세금이 올랐는지 당신은 믿지도 못할 것이라고 압구정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한 여성이 말했는데 이 압구정이라는 곳은 서울 남쪽에 있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I feel like I'm being punished for only owning a place. My two children, both who want to get married and buy a flat, but they can barely afford to place to rent. 지금 내 기분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두 애들이 있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그 애들은 빌릴 집조차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도 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죠. 전세.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처음에 노원구 쪽 인터뷰를 했죠. 그다음에 명지대 교수 인터뷰를 전문가 인터뷰를 하고 또 사례 인터뷰로 이제 이번에 부자 동네인 압구정 쪽에 사는 주민 인터뷰도 한 거예요. 많은 지인 통해서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인터뷰를 했겠죠. 아니면 그 인터뷰 자체가 그냥 지인일 수도 있고. 애가 둘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사기는커녕 전세도 구하기 어렵다. 부정 사시는 분이면 그래도 좀 상태가 나은 분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다음에 우리 이채연 씨 한번 해보실까요? Government scheme. 아, 네 죄송한데 다음 번부터 제가 참여해도 될까요? 네네 오늘... 그러시죠. 그럼 우리 박규리 선생님 해주시죠. Government scheme to help. Government scheme to help provide affordable homes for newlyweds. Has not been met with unequivocal enthusiasm. 신혼 부부, 그러니까 그 정부의 계획은 help provide affordable homes.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만한 집을 제공하려고 했던 어떤 정부의 계획인데 이것들은 신혼 부부들에게 뭔가 이런 저렴하고 좋은 주택을 제공하려고 했던 정부의 계획은 has not been met with, 만나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충족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뭔가 명백한 어떤 열정적으로 기대를 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It's like they don't... Unequivocal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Unequivocal, 정확히 무슨 뜻이죠? Unequivocal, 되게 뭔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되게 뭔가 명확하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어떤 그런 애매모호하지 않은 뭐 이런 뜻이겠네요. 앞에 언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혹시 다른 분이 아시면은. 네. 그 집을 갖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열정을 충족시켜. 네, 분명하고 명백한 어떤 열정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It's like. 네. It's like they don't want people to buy homes. Say Choi Ho, 36 years old, who wants to get married and buy a flat with his fiance.
이건 마치 사람들이 집을 안 샀으면 하는 것 같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라고 36세의 최호는 말합니다. The places are all too small or in really bad neighborhoods. 그러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하거나 혹은 정말로 이렇게 이웃이라든가 혹은 이런 동네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Even young renters with no intention of buying are frustrated. 그러니까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없는 어린 젊은 이런 세입자조차도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There just isn't anywhere to live. 살 곳이 정말 없습니다. Says Jenna Kim, 김재나 씨가 말했습니다. A 24-year-old, 24세고요. Who managed to strike together 15 million won.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끌고 모아서 겨우겨우 모아서 네, as a deposit for a small rent studio. 스튜디오 하면은 여기서는 오피스텔 같은 그런 느낌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긁어 모아서 이런 오피스텔 작은 오피스텔의 어떤 보증금으로 하려고 겨우겨우 이렇게 했던 24살의 김진아 씨도 정말 서울은 살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On southeastern outskirts,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 동부 외곽이니까 뭐 송파 이런 더 넘어가는 그쪽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쪽에 있는 스튜디오를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막 왔다 갔다 했네요. 저도 안 읽고 막 하다 보니까. 네.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거죠. 동부 쪽 이제 강동구나 뭐 이런 쪽이겠죠 아마 하남 그쪽. 네네. 이제 그런 쪽에 사는 김재나 씨 24살. 그러니까 뭐 압구정 사는 분이나 뭐 아니면 노원구나 뭐 이렇게 하게 나름대로 그 서울 집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면철 선생님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해볼게요. 변창훈. The land minister has admitted that many people in Seoul live in units in inferior conditions.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 씨가는 인정했다. 많은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열등한 조건 하에서 살고 있다고. His right to be contrite. Contrite가 뜻이 뭐죠? 이게 이제 뭐 그 약간 죄책감을 느끼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뭐 그래서 그럴 만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하는 것은 뭐 맞는 것 같다, 타당한 것 같다 그런 그 정도 되겠네요. 네네. Both Mr. Che and the flat owner in Apgujeong say they voted for the ruling party but would not do so again. 압구정의 아파트 소유자인 아니죠. 최호 씨라는 분을 먼저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네. 압구정에 집 있는 분은 익명으로 인터뷰했어요. 이름을 쓰면 이거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분은 익명으로 인터뷰했어요. 그럼 아까 위에서 언급한 미스터 최와 그 압구정에 있는 그 아파트 소유자는 얘기한다. 그들이 그 지금 집권당을 위해서 투표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미투. 뭐라고? 신? Kid. Since last summer, the property market has been the main grumble of those who told pollsters that they disapproved of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y have been a majority since July. 지난 여름 이래 그 부동산 시장은 그 이 현 정부를 그 아주 싫어하는 그런 그 투표 그 투표를 한 사람들의 그 주된 그 불평의 대상이 됐었다. 말이 좀 꼬였는데. 폴스터라는 건 투표한 사람이 아니고 그 여론조사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 네. 그래서 여론조사원들한테 이렇게 답변했다 이거지. 현 정부에 대한 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네. 바로 이제 이게 주된 불만이다. 자기들의 어떤 주된 네, 불만이 불만이다. 이제 그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난 줄라이니까 작년 7월인가요? 줄라이? 네. 7월 1일에 다수가 되었다. 다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네. 다수가 된 거고요. 네. 그 지금 최웅님 씨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해석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러셨죠? 분들은 사정상 귀로만 듣겠다고 하셨죠? 네, 말씀하기 어려우신 것 같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 has prompted the government to change tack.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정책을 바꾸게 됐다는 거죠. So it will make sure that more than 600,000 flats are built in the capital area by 2025, Mr. Byun has announced, if necessary, by building them itself.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원래 처음에는 공급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뭐 정권 뺏기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급하게 공급 대책을 막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 지역에 2025년까지 6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변창흠 장관이 발표를 했죠. 그리고 만약 필요하면 직접,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짓기라도 하겠다. 되게 이제 아파트 공급은 민간에서 하는 거지만 만약에 정 없으면 뭐 LH 동원해서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고 That is in addition to plans announced last year to expand public housing and to build more flats for single household. 그리고 또 추가로 뭘 얘기했냐면 어떤 계획을 발표했냐 작년에 공공임대주택, public housing이죠.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하고 그리고 single household, 1인 가구. 1인 가구를 위한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또 이제 계획을 그러니까 공급 대책도 막 쏟아내는 거야 급하니까 근데 뭐 그러면 뭐해 지금 쏟아내봤자 한 3, 4년에서 5, 6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렇게 소일고 예약 광고 치고 있는 거죠 But homeowners already upset about the tax rises may be further riled by the prospect of a surge in supply 하지만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짜증이 났어. 왜냐하면 택스 라이즈, 세금 인상에 대해서. 세금 인상에 대해서 화가 난 그 집 주인들이겠죠. 여기까지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maybe further riled, 더 분노할 것이다 아마도. 왜냐하면 by the prospect of surge in supply.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더 화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급이 늘어나면 안 좋잖아요. 자기 기존 집값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 늘어나서 안 그래도 화가 났는데 거기에 공급 늘리겠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이제 방통위 저는 이제 방통 회사 어려우니까 방통위에 자꾸 항의하러 방통위 찾아가고 앞에서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데 방통위 가 보면 그 앞에 이제 그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옛날에 이렇게 뭐 운동하고 뭐 그러는 그 공원 같은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부가 아파트를 때려박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천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거기 아파트에 그 과천 동네 아파트에 진짜 막 이렇게 시뻘건 플랜카드 있잖아요. 그리고 잔뜩 걸어놓고 과천 시민들이 막 눈에서 뻘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림 같은 거 막 그려놓고 과천 다 망치는 뭐 이제 그런 뭐 문재인 정부 어디 뭐 눈 하나 이렇게 뭐 짓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이 공원 이 공원에다 아파트 짓겠다고 하니까 이 공원은 시민들의 것이다. 어딜 가면 여기다 뭐 짓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사실은 그 공원은 정부 부지기 때문에 정부 만들어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아파트 들어오면 과천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집 가진 사람들은 이래저래 현 정부를 좋아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what is more, 더욱이 the new housing will inevitably take several years to materialize. But there are mayoral election in April and the presidential ones next year.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더욱이 이 하우스 새 집 공급이라는 건 불가피하게도 현실화 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데 뭐 아파트라는 게 하루아침에 띡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올해 4월에 한 달 뒤에 이제 시장 선거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제 보궐선거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대선이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정책 그 급하게 부동산 공급을 하려고 해도 올해 서울시장 선거나 내년 대선에 맞추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관적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사는 이제 지난주에 아시아 섹션에 들어갔던 기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사,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다룬 이제 그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그 기사 읽으신 분들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최현영 기자 먼저 한번 간단히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자, 이번 기사 직접 영자신문 기사를 쓰셨던 분으로서 뭐 이 기사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기사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읽어서요. 기사 자체를 오랜만에 읽으셨군요. 이제 기사 그만두니까 네.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네, 네, 네. 안 쳐다보다가 되게 오랜만에 읽어서 네. 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외신들이 취재를 되게 꼼꼼하게 그러니까 큰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국내 언론들은 되게 세세한 취재를 잘하지만 이렇게 거시적이고 좀 글로벌 독자들이 읽었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능력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엄청난 분석 기사라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이트예요. 스트레이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이제 그냥 해외 독자들 알려주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분석해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주마간산식으로 한번 훅 훑어주는 이제 뭐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정다슬 기자님은 보시면서 어땠나요? 아, 네. 뭐 새로 항상 외신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외신의 시각으로 한번 보면은 뭔가 낯설게 보기 이게 돼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 부동산 정책 저도 출입해봤지만 그냥 다 불만이에요. 다 자기의 이익을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뭐 어느 쪽이 한 명이 선이다, 어느 쪽이 악이다라는 것도 없고 아까 가청 말씀하셨지만은. 가천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가천에서 거기 공원이라도 때려짓길 바랄 거고 가천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거기도 그 공원이 어떻게 보면 가천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큰 요소인데 집값도 집값이지만은 거기에다 하면은 내가 당장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강아지 끌고 그리고 아기 데리고 가는 그런 좋은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느 한쪽에 휩쓸리기보다는 균형 잡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부족한 게 가장 대한민국 부동산의 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정치화해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 공급은 참 꼼꼼하게 미리 계획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현 정부가 그 일종의 토건업자라고 하죠. 이 부동산 건축업자들을 되게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진보 진영 자체가 그게 이제 사실 그 이명박 정부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자체가 현대건설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토건업자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미운 거야 그냥 그 토건업자들이 돈 버는 게 너무 밉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토건업자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그런 프레임이 엄청나게 진보 진영에서 횡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토건업자들 잘 되는 걸 보기 싫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규제를 많이 공급 규제를 많이 해놓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 공급 타이밍을 놓치면서 이제 이런 뼈아픈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지금 보세요. LH 지금 그 투기 그거 떠져갖고 지금 윤석열 1위 되고 서울시장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으로 아주 그냥 끝까지 가는 부동산 때문에 결국 망하는 이제 그런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김수현 씨는 어떠셨어요? 김수현 씨 읽으시면서 어떤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음소거 키시고. 네. 저도 되게 외신에서 보는 관점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수현 씨 너무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갖다 대고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뒤로 가서 너무 이렇게 이마를 갖다 대고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어. 아 죄송해요. 아 저도 되게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앞에 있으니까 안 들리실까봐. 잘 들려. 네. 엄청 잘 들려. 걱정 마세요. 네. 그래서 저도 잘 읽었고 거시안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줘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요? 뭐 공급을 꾸준히 해줘야지. 공급을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규제도 좀 풀어줘야지. 뭐. 네, 근데 또 이게 꼭 서울에만 밀집이 돼 있으니까 지방으로 좀 뭔가 인구를 분산시키는 게 같이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역균형 발전도 반드시 해야 되는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의 수요가 너무 밀집해 있는 것도 있고 그 수현 씨 지금 양평 사신다 그랬죠? 회사가 양평 쪽으로 이사가서 네 지금 회사 때문에 양평에 자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계신 데가 양평 집인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요 집은 회사에서 임대를 해준 거 아닙니까? 임대료 보조를 해준 건가?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제가 여기서 집을 구하면 회사가 돈을 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서울이었으면 이렇게 못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양평이니까 경기도 외곽이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은 또 그 집을 또 구할 수가 있거든요. 회사도 부담 없이 해줄 수 있고. 근데 이제 참 다들 서울에 몰려 살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측면도 좀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우리 홍 차장님도 오랜만에 기사 읽으셨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금기어가 하나 있어요. 아, 참고로 홍차장님 사무실은 광화문입니다. 김현장. 아, 그 사무실 그 저기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금기어가 하나 있는데 이제 부동산 얘기는 금기예요. 아, 서로 배 아프고 뭐 화나고 뭐 이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 부장님이 이제 그 작년인가? 작년에 마침 노원에서 사시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셨는데 바로 이 첫 단락에 나왔던 것처럼 그 노원이 오르기 바로 직전에 팔고 일산으로 오신 거죠. 아이고 이런. 네, 그러면서 수억의 손해를 그냥 본인 말로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정보가 이제 남들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아직도 뭐 장가도 안 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 자기 뭐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지금 마음이 그래서 우울증이 가지고 병원까지 다니시고 그래서 부동산 얘기는 근기인데 하여튼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첫 단락에서 또 노원 얘기가 딱 나오니까 딱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요즘 일산 많이 올랐는데. 이제 느리세요. 많이 올랐어요. 이제 네. 일산도 올랐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한 번 이렇게 오른 집값이 잡혀지지는 않는데 내 더 이상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내가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난 이제 뭐 20년 그러니까 회사를 퇴직까지 20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서울에 아파트라도 하나 이제 못 사는 거 아닌가? 뭐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뭐 이래저래 뭐 되게 예전에 없던 되게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파트는 뭐... 무리고 빌라를 사세요. 빌라 네. 샀으니까. 제가 서울에 빌라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빌라 도전해 보십시오. 잘 찾아보면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빌라 값도 많이 오르고 있긴 하다는데. 네. 자, 이면철 국장님은 어떠셨나요? 이면철 국장님 오랜만에 영어 읽으셨는데 여기 참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데 벼락거지는 영어로 뭐예요? 네, 뭐? 벼락거지. 벼락거지, 벼락부자가 아니고. 글쎄요, 모르겠네요. 제가 작년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정말 제가 작년 초에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명퇴를 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이제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작년 1월에 4억에 팔았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8억. 왜 파셨어요? 갖고 계셨어야지. 더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 올 연말에 결혼하는데, 아이고 이제 예비 후보자는 저기 국토부 사무관이에요. 그런데 그 전세를 얻어줘야 되는데 작년에 1억 정도 가던 20평 초반대가 지금 전세가 3억. 아 그래서 저는 그 공직생활 잘하고 뭐 연금도 받고 명예롭게 나왔는데 둘째 벼락거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또 3번에 경기도 3번이라고 있어요. 안양 아래. 거기가 공기도 맑고 굉장히 살긴 좋아요. 그런데 집값이 2005년 가격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약간 좀 만회를 한 게 거기를 팔고 영끌해서 서울로 왔어요. 일단. 서울 좋은 동네는 아닌데 어쨌든 서울로 왔어요. 그랬더니 또 4개월 만에 3억이 올랐어. 3억.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미친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모두를 짜증나게 해요. 집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저희 직원도 지금 두 명이 끙끙 아는데 마포 살다가 팔고 천호동 갔는데 못 샀어요. 그랬더니 마포는 10억 오르고 천호동에서는 집을 또 못 사고. 아이고. 2명.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부동산 때문에. 근데 이번에 LH가 또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얼핏 비치시던데 집권 여당 시장 선거 대선까지 위험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벼락거지들이 너무 많고 불만 세력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노도강이 한때 인기, 노원, 도봉, 강동구 인기였는데 또 마용성, 또 마포, 용산, 네. 성동구. 아유, 큰일입니다.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오르니 큰일입니다.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박규리 선생님, 박규리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기사 이번 소감? 되게 가슴이 아팠고요. 저도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동산이 딱 두 번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서울 특히 부동산 값이 떨어진 게 두 번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1998년 IMF 때랑 뭐 2008년 세계 경제 그 미국에서 발한 그런 경제 위기 때 두 번 그 집값이 내려갔고 나머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대요. 말 그대로 그 비율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오르긴 계속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그 세 번째 하락이라고 하죠. 그게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떤 그런 갭이 부동산으로 결정된다는 게 참 사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걸로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도 아니고 그냥 살겠다라는 건데 뭔가 이걸로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벌고 벌어도 또 어디 가서 벌었다고 말도 못하고 왜냐면 택스가 너무 크니까 사실 가진 자한테도 욕먹고 못 가진 자에게도 욕먹는 그런 진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보통 한쪽에게만 먹었던 그런 상황이 모두에게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참 되게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읽으면서 그거를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그 세 번째 드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호프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1998년, 2008년 주기적으로 보면 사실 한 번 올 때가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한 10년 텀, 12년 텀인 것 같으니까. 근데 뭐 안 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제발 조금 이게 조정이 돼서 젊은 세대에게 좀 희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90... 명절한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집값이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드랍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급격히 올라도 문제고 지금처럼 너무 급격히 떨어져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물가 올라가는 정도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괜찮은데 지금처럼 너무 우리 급격하게 출렁이니까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는 진짜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그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좀 또 그래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김수현 그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긴 하거든요. 사실 그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인데도 역시 이제 결국 이렇게 이 정책 실패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국엔 또 실패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러네요. 우리 이채연 씨도 어떻게 오늘 첫 기사 읽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아까 그 젊은 세대들이 그 부동산을 살 의지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저와 제 친구들 얘기거든요. 사실 요즘 너무 집이 올라서 앞으로 막 뭐 결혼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집 생각하면 되게 미루게 되고 결혼을 그런 일이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서 매우 약간 공감이 됐던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또 결혼 불능 세대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제가 이제 또 그런 아주 잘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아, 뭐 걱정입니다. 뭐 지금 이번 정부는 텄고 이제 끝났고 뭐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정부의 교훈이 어떤 이렇게 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한 어떤 지나친 거부감. 이제 특정 세력에 대한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뭐 그런 거였고요. 어쨌든 첫 번째 기사는 뭐 그냥 간단하게 뭐 특별히 대단한 기사는 아니고 그냥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다라는 걸 해외에 소개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박규리 선생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좀 일찍 나가신다니까 여기서 그럼 보내드리고 네, 두 번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슈팅 스타트. 그래서 이제 총격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미얀마 사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The army's response to protest in Myanmar is growing more brutal. 그 군의 그 대응, 미얀마 시위에 대한 군의 대응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 But popular resistance to the recent military coup remains strong. 하지만 최근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또 국민들의 반대, 그 대중의 저항도 여전히 강한 상태다. 이런 얘기. 이건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고요. 아시아 섹션에. 자, gone is the carnival atmosphere that
pervaded Yangon, Myanmar's biggest city, during the first week of protest against a military coup on February 1st. 이런 그 첫 주,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2월 1일에 일어난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의 첫 번째 주 동안 미얀마의 최대 도시인 양곤을 지배했던 그런 어떤 축제와 같은 분위기, 카니발 애트모스피어는 이제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둘째 주에, 그러니까 2월 1일 얘기니까 이제 다 한 달쯤 지났으니까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The protesters have exchanged tongue-in-cheek placards for homemade shield and tiaras for hard hat. The battle to fend off the increasingly violent security forces. 그러다 보니까 시위자들은 이제 전에는 텅인 치키라는 건 이제 약간 비꼬는 그런 이제 그 장난스러운 그런 플랜카드, 이렇게 정부를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플랜카드를 익스체인지 A4 B잖아요. 그래서 A를 B로 바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홈메이드 쉴드. 집에서 방패를 만들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외신 기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뭐 이렇게 동그란 뭐 드럼통 뚜껑 같은 거 그런 걸로 집에서 방패 만들어서 갖고 나오고 티아라는 건 이제 머리에 이제 예쁘게 금관 같은 거, 머리 장식 같은 거 했던 여자 참가자들이 이제는 하드헷. 왜 뭐 언제 총알을 날아올지 모르니까 이제 뭐 하이바 같은 거 있죠. 오토바이 탈 때 머리에 쓰는 거. 이제 그런 거 쓰고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는 어떤 공권력, security force. 이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그걸 막기에 더 좋은 그런 딱딱한 이렇게 모자 쓰고 나온다는 거지. For most of the past months, the army, notorious for violently crushing past democracy movement, have responded with water cannons, rubber bullets, and tear gas, but nothing worse. 자, 그런데 for the most, 그러니까 지난달, 지난 2월, 지금은 3월이고 지난달 2월이죠. 그러니까 그 시위가 일어났던 첫 번째 달에는 군이, 이제 군은 이전에도 민주화 시위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한 걸로 아주 악명이 높은데 미얀마 군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처음에는 물대포하고 그다음에 고무총, 이제 고무탄을 썼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티어가스, 최루탄을 썼다는 최루가스를 썼다는 거고. 그랬는데 하지만 but nothing else. 그 이상은 안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건 안 했는데. But as the demonstrations have worn on, 그 시위가 계속 되니까 the junta has grown more vicious. 준타는 그 미얀마의 군사 정권을 준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얀마 군사 정권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어요. 더 사악해지고 있어. 그래서 soldiers have begun firing live ammunition into crowds. 이제 군인들은 live ammunition이라는 건 실탄을 말하는 거예요. 실탄. 실제 탄환을 쏘기 시작했다는 거야. 대중들을 향해서. On March 3rd, 3월 3일에 the bloodiest day so far. 지금까지 나중에 가장 유혈이 낭자한 날이었는데 at least 30 8 people were killed. 그래서 거의 적어도 38명이 사망한 걸로 according to an unofficial.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38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이요, 유엔. 유엔. 아, 유엔 오피셜이구나. 유엔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우리 김수현 씨 한번 해보실까요? The army, the 탐마도 김수현 씨. The army or 탐마도 as it is known, clearly hopes the shootings will persuade the protesters to go home. 그 탐마도 군대는 탐마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 군대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폭격을 가하면 시위하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슈팅은 폭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사격이고 폭격은 포를 쏘는 거고 슈팅은 여기서는 포를 쏘지 않잖아요. 그냥 총을 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어를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맞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몇몇 그중 그 시위하던 몇몇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streets are no longer thronged with hundreds of thousands of them as they were in late February. 지난 2월처럼 그렇게 시위대가 엄청나게 많았던 시위대가 지난 2월만큼 시위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리에. But
They are far from empty. 하지만 그렇다고 거리가 완전히 텅 빈 것도 아닙니다. Young protesters are just as likely to be demonstrating as older hardened activists. 그리고 젊은 시위를 하는 사람들, 시위를 하는 젊은 층들은 나이가 좀 들고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시위를 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든드라는 게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강경한 그런 활동가들 뜻 아닐까요? 네네네, 약간 좀 강경한 활동가들 못지않게 시위를 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도 뭐 이런 얘기겠죠? 네네 맞습니다. 계속 기글리. A giggly 17-year-old university student who was consumed by her passion for K-pop until the group says she became a little bit afraid after her friend was tear gassed. 굉장히 활발한 17살의 대학생 소녀는 K-pop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K-POP을 좋아했던 소녀는 네,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K-POP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 17살 소녀는 이제 점점 무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최루탄 가스를 맞고 나서부터 실제로 두려워하게 됐다고 합니다. Despite the danger, she insists I have to protest. She's still doing so most days.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항의하고 시위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치안신이라고 하는 그 19살 그 학생이 죽었잖아요.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민주화 시위의 어떤 상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주목을 받아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학생의 시신을 또 군부가 탈취해 가서 또 사인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래서 되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기자가 인터뷰한 17살 그 학생도 비슷한 캐릭터인 거죠. K-pop 좋아하고 이제 뭐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 뭐 이렇게 체류가스 터지니까 무섭다. 하지만 나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딱 그런 치아시 같은 소녀를 물론 그 나이가 다르니까 그 소녀는 아니었겠지만 미리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죠. 이 기사에서. 그다음에 우리 정다슬 기자님, opponent고요. Opponents of the coup are steeling themselves for a long fight. 그 쿠데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나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hey hope that by convincing enough workers to go on strike, they can throw a spanner in the machinery of state.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충분한 노동자들을 시위로 보내기 설득하기를 그리고 그들이 그 국가 국영 기업의 그 기계에 스패너를 던지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진짜 스패너를 던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돌아가는 걸 멈추게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파업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Teachers, doctors, railway workers, truck drivers, customs agents, and other bureaucrats have not been going into the work for weeks. 선생님, 의사, 그리고 철도원, 그리고 트럭 드라이버, 그리고 세관원, 그리고 다른 관료들은 몇 주 동안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들 하고 있습니다. Neither have many employees at banks, whether they owned or private. 그리고 그 은행에 일하는 그 은행이 국영이든 민영이든 많은 노동자들 역시 그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As a result, most of countries 2,000 private bank branches has been shut since February 8th, according to Frontier, a local magazine. 그 지역 잡지 Frontier에 따르면은 2,000개에 달하는
민영 기업의 지점들이 그 셧다운 한 상태입니다. Banks have also played caps on withdrawals from cash machines or suspended them altogether. 그리고 그 은행들은 그 ATM에서 그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놓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그거를 지급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직원들도 파업하고 이러니까 이게 전국이 다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뭐 금융권까지 다 저항을 하네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우리 최하연 기자님, There are. There are other signs of economic distress. 이런 경제 어려움의 사인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Over the past month, the kyat has depreciated by at least 6.5% against the dollar. 지난달 동안 kyat이라는 미얀마 화폐겠죠? 화폐는 달러 대비 적어도 6.5% 절하되었습니다. Imports of fuel on which Myanmar relies heavily have stalled. 석유 미얀마가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석유 수입은 중단되었습니다. The World Bank is no longer disbursing funds for 350 million worth of projects. 세계은행은 100만 1000만에다가 350을 곱한 10만. 거니까 30 100만 1000만 10만이죠. 35조? 3억 5천만. 네. 3억 5천만. 죄송합니다. 네. 3억 5천만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더에 달하는 그 기금을 더 이상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Some foreign investors, especially those in business with conglomerates owned by the army, are packing their bags. 몇몇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군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 재벌 기업체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Lim Kaling, a Singaporean businessman, is relinquishing his stake in a tobacco company in which one such conglomerate, 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 the biggest strong stakeholder. Singapore 출신의 비즈니스맨인 Lim Kaling은 이러한 기업 중 하나인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 리미티드가 가장 최대 주주인 담배 회사에서 그의 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Kirin, a Japanese brewer, has also withdrawn from a joint venture with MAHL. 일본 맥주 회사인 키린도 이 MEHL과의 조인트 합작 투자 합작 회사 로부터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얀마 경제가 굉장히 지금 중단되어 있는 뭐 이렇게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면철 국장님, 그다음에 더 시빌 디스오비디언트. 이면철. 더 시빌 디스오비디언스 무브먼트 is starting to paralyze the state. Rice, which are the host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a think tank. 시민 불복종 운동은 그 국가를 마비시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는데 그 리차드 호시, 그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리차드 호시라는 사람인데 그 ICG는 그 think tank입니다. 네. There are doubts about how long the generals will be able to pay wages. 네. 얼마나 오랫동안 그 군부가 그 pay wage 할지 그 의문이 있습니다. pay wage 정확히 모르겠네요. wage가 원래 월금을 주다, 임금을 주다 이런 뜻인데 매우 직역을 해야 되나요? 네, 여기서는 뭐 버틸 수 있을지 뭐 이런 뜻일까요? 왜냐면 이제 네. 그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도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직역보다는 더 좀 나아간 것 같죠? 네네. This is particularly embarrassing since Min Woong Haeng,
The commander in chief would like to be seen as a better manager of the economy than Aung San Suu Kyi, the civilian leader he overthrew.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특별히 그 참 당혹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그 군 총사령관인 MAH라는 사람은 그가 그 전복시킨 그 시민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때보다 그 경제를 더 잘 다루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 특별히 그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맞죠? The longer the strike goes on, the more inept and weak he looks. 그 파업이 그 오래 갈수록 그는 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약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정희 정권 생각하면 경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얀마 군부도 아웅산 수치가 집권하고 나서 경제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보다는 군부가 집권하면 경제는 더 나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전국이 다 파업을 해버리니까 경제가 뭐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막 경제 제재 들어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서 군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우리 홍선주 차장님, The Rising Death Toll. 홍 차장님, 잠깐 어디 가셨나? 그리고 우리 김수현 씨. 아, 제가 안 그래도 네.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 당근 거래가 좀 있다 와가지고 좀 잠깐만 자리 좀 비웠다 갔다도 될까요? 당근 마켓 뭐 그 말하는 거죠? 아, 이건 홍 차장님이 해주시죠 그러면 홍 차장님, 또 라이징 데스 톨 음소거 켜주시고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The rising death toll is not the only sign of the junta's mounting frustration. 늘어나는 사망자 수가 그 군사 정부의 증가하는 그 좌절감의 유일한 그 사인은 아니다. The security services have been trying to force workers back to their jobs. 보안 기관들은 그 노동자들을 그들의 일자리로 강제로 되돌리려고 노력해 왔다. In mid February, notes Anthony Davis, a security analyst, the exhausted police were reinforced by light infantry divisions that battle-hardened troops typically dispatched to fight ethnic militias on the country's periphery. 그 안토니 데이비스가 보안 전문가인 보안 안보 전문가죠. 안보 전문가인 안토니 안보 분석가인 안토니 데이비스가 그 2월 중순쯤에 알아차리기를 알기를 그 갑자기 말이 생각나는데 기진맥진한 그 경찰들이 그 경보병대 사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투 경험이 다져진 부대로서 주로 그 나라의 그 가장자리로 민병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파견됐다. 나가는 거 뭐라 그러죠? 파견됐던. 파견되는 그런 사람들? 예. 이제 대체되고 있다, 혹은 강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알다시피 미얀마는 소수민족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수십 개의 소수민족이 합쳐진 나라인데 그 중에 이제 버마족이 다수니까 걔네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국토 변경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여전히 이제 그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밀리샤라고 하는 거죠, 민병대. 그러니까 이제 그 소수민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실전 경험 풍부한 우리 지금 이제 광주에 들어간 공수부대 같은 거
있겠지. 근데 이런 애들을 지금 시위 진압에 혹은 이제 파업 진압에 지금 쓰고 있다는 거야. 경찰을 대체해갖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군부가 이제 그 가장 그 핵심 그 세력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만큼 탄압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One of the units in question was implicated in a pogrom in 2017 against Rohingya, a persecuted ethnic minority. 문제가 되는 그 unit 부대? 부대, 네. 네, 부대 중에 하나는 그 pogrom이 학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학살. 네. 그 2017년도에 일어났던 그 폭 뭐죠 이쪽이지? 로힝야족에 대한. 네? 로힝야족에 대한 뭐 이제 그 인종 탄압이 네, 있었거든요. 잠깐요. 네. 그 박해 뭐야 저기 박해받는 그 소수민족에 대한 그 학살? 네네. 거기에 참여한 걸로 추정되는. 네네네. 연루된 것으로 연루되었다. There have been reports of violent rampages through neighborhoods with especially persistent demonstrations. 그 폭력적인 광란, 그 특히 지속적인 시위와 함께 neighborhood. 네이버후드, 인근. 아, 인근에서 그 폭력적인 광란이 계속 보고되었다. 보고되어졌다. The army is also using surveillance drones and shutting off the internet between 1 a.m. and 9 a.m. 그 군대는 또한 그 감시 드론? 그렇죠. 를 사용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오전 1시부터 9시 사이에 끊었다? 인터넷을 또 중간 차단하고 뭐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데모 못하게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인터넷 끊고 뭐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다 하셨죠 이제? 오늘 이 타이밍에 안 하신 분 없죠? 지금 김수현 씨 잠깐 당근마켓 받으러 나가셨고요. 그래서 더 톱 브레스라는 게 장군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위급 장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Top brass may be hoping that the damage to the economy cuts both ways.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위급 장성들은 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some participants in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are running out of money. 첫 번째는 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돈이 떨어지고 있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시위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히타이 윈, who owns a roadside tea shop in Yangon, has almost no savings left. 그러니까 이건 또 기자가 취재를 한 거죠. 이 히타이 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곤의 길거리에서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자산이,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 다 고갈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장사를 안 하고 대문만 하다 보니까 지금 저축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So his business was closed for 7 months last year, owing to COVID-19 restriction. 그러니까 안 그래도 코비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가게를 7달이나 지금 문을 닫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 규제로 인해서 거기다가 he closed it again in early February so that he could join the protest. 그런데다가 이번 시위에 참여하느라고 또 2월 초부터 또 문을 닫았다는 거야. 그러니 뭐 수입이 없는 채로 지금 1년 가까이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경제가 어렵겠죠. Given his powerless finances, he thinks he will have to reopen soon, at least part-time.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는 조만간 파트타임으로라도 다시 가게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시민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고요. 우리 최영 기자님께서 many other demonstrations. Many other demonstrators have no intention of giving up the fight. 다른 많은 집회 참가자들은 싸움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Almost a month after the start of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that the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continues to grow, says Mo Thursar of ICS, a think tank in Singapore.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된 지 거의 한 달 동안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늘었다고 싱가포르에 있는 싱크탱크인 ICS에 있는 모 수살이 말했다. IDRO, a typist at a municipal office in Yangon, declares it might be a year, 2 years, 10 years. I will carry on striking until the end. 양곤의 그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속기사인 이 아이디달오는 선포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나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겠다. 난 인 하이티, a worker at a garment factory says her salary was too low that she has nothing to lose by striking. 이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난인 하티라는 노동자는 그녀의 임금이 너무 낮았어서 파업에 참가하면서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She is receiving food and contributions to her rent from several of the many grassroots aid organizations that have sprung up to help striking workers. 그녀는 음식과 이런 월세 보조금을 많은 풀뿌리 원조 단체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생겨나고 있다. She is proud to be out of work, she says. 그녀는 파업에 참가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파업 참가자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걸로 기사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면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미스터 데이비스. 임 국장님 잠깐 어디 또 가셨나? 자, 우리 정다슬 기자님이 해주시죠 그러면. 네. Mr. Davis suspects there are hardliners in the army who advocate prefer harsher repression to stem the erosion of morals. Erosion of moral. Moral. The Mr. Davis는 그러니까 안보 전문가죠 아까 나왔던. 네, 그 예상하고 있는데 뭐 어떤 걸 예상을 하고 있냐면요. 그 군대의 강경파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 사기를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강경하고 더 긴급한 진압을 주장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경하고 더 가혹한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스탠디 이로전 오브 모렐이 이 시위대의 사기를 말하는 건가? 군의 사기를 말하는 건가? 군 같아요. 그러니까 스탠 A 오브 B가 A에게서 B 뭐 이런 뜻인 건가? 뭐 박탈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 스탠이 맞고 에로진이 침식이고 모랄이 사기니까 사기가 되는 것을 막는 위해서. 거니까 아미 같은데. 오케이 군의 사기를 그렇죠. 네. Two previous agitations for democracy in 1988 and 27 ended in massacres. 그 1988년하고 2007년 했었던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 학살로 끝났다. In both cases, the army hesitated for a month before crushing the protest. 이 두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시위대를 강력 진압하기까지 한 달 정도 망설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2월 초에 이게 일어났으니까 지금 한 달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경 진압을 할 때가 된 거지. 그렇죠? 이전 사례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지금이 아주 그냥 이렇게 최고조인 거죠, 갈등이. 그래서 사실은
엄청 세게 지금 누르려고 하다가 그 치아신 죽고 전 세계적으로 막 관심이 집중되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 상황도 되겠네요. 자, 요건 이번 주 아시아 섹션에 나온 이제 슈팅 스타트 총격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쯤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아주 최근 상황은 아니고 치아신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요것도 한 일주일 전쯤에 쓴 기사가 이번 주에 실린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자, 요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읽으신 우리 정다슬 기자님부터 간단히 그냥 소감 얘기해 주시죠. 아, 저는 제가 외교부 출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얀마에 사시는 국민들이 3,7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기업들도 있고 미얀마 우리가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시위 상황을 사실은 실시간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 실시간 본다기보다는 좀 서칭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 외국인 분들 쪽에는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나왔는데 뭐 최근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대사관의 안정 공구가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데는 좀 좋은 데잖아요. 아파트도 되게 삐까뻔쩍하고 그런 데까지 지금 군부가 와가지고 총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미얀마 사태를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게 뭐 이걸 억제할 수 있는가, 많은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유엔도 지금 제재도 하고 미국도 제재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뭐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무능력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재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아랑곳하고 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그래서 무기력하다. 바이든 정부가 아메리카 is back 그랬는데 전혀 뭐 소용이 있냐 이런 분석 기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서도 우리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뭐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뭘가 될지는 지금 참 고민이 많다. 그리고 이 책을 이거 기사를 읽으면서 저로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생계를 버리시고 시에 나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풀뿌리 그 그로스 루트 뭐 이런 NGO 단체 이런 게 그분들의 그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는 지원이 된다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그런 금전적인 파업도 사실은 돈 떨어져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성공한다라도 그것 때문에 되게 상처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보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시위분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네요. 그 사실은 참 이게 미얀마 군부가 중국의 그 또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중국과 좀 가까운 친중 성향의 군부고 또 아웅산 수치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 가까운 이제 서방 세계에 가까운 뭐 영국 유학파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미중 갈등의 또 대리전처럼 양상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미국도 또 대놓고 어떻게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면 또 중국을 자극해야 되니까 또 미얀마 군부가 쉽죠? 이게 그 수도를 일부러 굉장히 내륙 지방으로 옮겼어요. 왜냐면 미국이 해양에서 개입해 들어오는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그 폭격하기 어려운 내륙 지역으로 지금 군부 중심이 옮겨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국제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최하영 기자님 어떠셨어요? 기사 보시면서.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 미얀마 군부가 기업체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이 됐던 건데 우리나라도 이런 군부 독재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잘 군부 독재 역사를 극복한 나라인데 그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군부 독재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힘을 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그리고 미얀마나 이런 군부 독재가 계속되고 잊을만 하면 또 쿠데타 일으키는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좀 기반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만 하고서 안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쉽지 않죠. 네. 네. 우리 이면솔 국장님은 기사 보면서 어떠셨어요? 이면솔 국장님. 또 마음감이 교차했죠. 저는 이제 그 대학으로 보면 8.1학번인데 그 광주 5.18 그게 많이 떠올라요. 저는 이제 고3 때였는데 아, 뭐 좀 규모는 다르지만 그런 기시감이랄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걸 바라보는 저의 생각도 야,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진국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뭐 안타까우면서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까 유엔 얘기도 했고 얘기도 했지만 또 뭐 그래서 참 망감이 교차하고요. 그런 한편으로는 또 그 아웅산 수치가 너무나 그 소위 민주화 세력이긴 한데 좀 너무나 무능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수저거든요. 그 양반이 그 아웅산 수치의 딸로서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고 또 결혼도 뭐 그래서 너무나 좀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로힝야 그 민족 그 탄압 그것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걸 남겼어요. 그래서 그 진보 또는 민주화 세력이 우리 요새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뭐 부도덕함이나 무능력 그래서 이 민주화 소위 진보라고 해서 꼭 그 군부가 아닌 그 시민 세력이라고 해서 항상 그 모든 게 옳고 잘 정당화되는 거 아니다 이런 걸 좀 생각했고요. 한편으로는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쿠데타 걱정은 안 하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약간 군이 나온다. 뭐 80년대 초반에 전두환, 뭐 노태우 때만 해도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쿠데타 걱정은 전혀 안 하거든요. 아까 이제 그럼 왜 쿠데타 걱정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데 옛날에 그 버마는 굉장히 그 아시아의 진주 뭐 그래서 굉장히 부국이었어요. 그리고 축구도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맨날 졌어요. 버마한테 뭐 그런 추억이 떠오르는데 아까 이제 그 우리 왜 그러면 우리가 그 군부 독재 그 어떤 걱정을 덜하게 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워낙 시민 세력이 커져버렸고 그래서 그런 이제 군인들이 그 더 이상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역사에서 역사적 심판을 내렸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그런 걸 보고 이제 군인들도 아 이거 더 이상 결국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갖게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착잡합니다. 광주가 자꾸 떠오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네. 우리 홍서지 차장님. 홍 차장님은 이번 기사 어떠셨나요? 네, 저도 뭐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뭐 선배들이 이제 막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 비디오 테이프 막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뭐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제 기록 남은 이제 테이프 같은 거 보여주고 그 많이 오버랩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기사 아니 저기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고 막 기사 같은 거 보고 저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사실 지금 현재 이 그 미얀마이 지금 그런 지금 상황들도 상황 되게 답답한 상황이었구나 그런 근데 사실 그런 뭐 사실 많은 관심을 주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요 근래 계속 그 뭐 저도 뭐 이제 뭐 계속 회사도 바쁘고 뭐 이것저것 좀 저 스스로 막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 이제 기사 읽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더 관심도 가져주고 다시 한번 뉴스에 나올 때 기사에 나올 때 좀 많이 읽어봐야겠다 좀 관심 있게 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수현 씨, 김수현 씨는 어떠셨어요? 소감? 네. 저도 잘 읽었고요. 사실 미얀마 이야기는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그룹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혼자서 있었다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씀 여러 사람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 정말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 우리나라의 그런 군부독재 그 시절을 역사 시간에 배웠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미얀마 나라 자체가 이 군사 쿠데타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았나 너무 끝날 때도 되지 않았는데 왜 안 끝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웅 산 수치가 제가 초등학교 때도 막 신문에 나와가지고 감옥 갔다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채연 씨. 이채연 씨는 이번 기사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거나 아니면 뭐 택시 아저씨 영화를 보고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 독재 정치의 뭐 광주 사태 이런 거를 들었었는데 그럴 때 외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외신들이 없다면 자국에서 되게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외신들이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세계로 정보를 나르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광주 항쟁 때도 마이크 힌츠페터라고 그 택시 운전사 영화에 나온 그 외국 기자, 독일 기자가 그 카메라 기자가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올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동경 특파원이었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일부러 고집을 해서 그래갖고 회사에 허가를 받아서 한국으로 와서 택시를 섭외해가지고 굳이 또 광주로 내려온 거잖아요. 어렵게. 그리고 그래서 그걸 영상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 기록을 이제 홍서지 씨가 대학 시절에 그 영상을 보게 된 거죠. 선배들이 틀어줘가지고. 저도 대학 때 봤고 그거.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면 외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제3세계 민주화 과정에서 외신들의 그 기자들의 사실 기자 정신이 발휘돼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미얀마에 안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미얀마에 이런 거 특파원 안 보내거든요. 우리에서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아직도 선진국으로서 사실 우리는 선진국이 됐는데 이미 이 정도면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의무, 사회적인 어떤 국제적인 그런 거는 좀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 언론들도 그렇고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여기 뭐 치아신도 그렇고 기사에 나온 사람도 그렇고 K-POP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민주화에도 성공하고 경제성장도 했기 때문에 아까 이면철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은 한국에게 기대하는 바가 되게 그 좀 마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바가 되게 클 것 같아요. 한국이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드라마에서도 맨날 보고 또 한국이 그런 역사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참고로 제가 한남동 살잖아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옆이 미얀마 대사관이에요. 제가 출근할 때 이렇게 집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항상 이제 누가 서 있어요.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뭐 외대 아마 유학생들인 것 같아요. 외국 한국에 대해 그 미얀마 쪽 유학원 학생들이 그 아예 돗자리 깔고 앉았더라고. 그래갖고 여학생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학생들이 다 같이 막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페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매일매일 시위하는 사람들은 바뀌어. 근데 어쨌든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그렇고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바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계속 이어지고 근데 한국의 군사 쿠데타가 없게 된 이유는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분석해보면 미국의 영향 때문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랑 너무 딱 붙어있다 보니까 특히 80년대 이후에 미국이 군사 쿠데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된 거죠. 실제로 87년 6월 항쟁 때 전두환 대통령은 군부 투입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투코리아나 뭐 오버 더포 책이나 이런 회고록들 보면 실제로 전두환 군사 정권에서는 이거 군부 투입해서라도 그러니까 미얀마처럼 경찰력으로는 진압이 안 돼. 한 100만 명이 거리에 나와버리면 경찰력으로는 진압이 안 되니까 5.18 때처럼 이제 군부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87년에 어떻게 군을 투입합니까? 그리고 서울이 너무 밀집한 대도시가 된 거야. 서울 자체가 너무 세계적인 그 인구 밀집 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군을 투입할 경우 너무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미 그때만 해도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고 외신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군 투입하려면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으니까 미군의 어떤 의사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미국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전두환은 투입하려고 했는데 노태우가 뭐 반대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를 상징 되는 군부의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온건파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이 광주는 시골이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국한된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는 투입할 수 있었지만 서울에 군을 투입하면 이거는 대학살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우리도 살아남기 어렵다 나중에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그리고 북한에 그리고 전방에 있는 군을 빼가지고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이 또 남침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북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군을 빼가지고 도심 진압하는 건 용납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군 진압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6.29라고 하는 또 타협 선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남북관계 때문에 민주화가 그 군사독재정권이 용인된 측면도 있지만 또 남북관계 때문에 민주화가 또 이렇게 촉진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거기다가 또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하나회를 척결해버리면서 그 이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또 군내 사조직을 한 50여 명의 장성을 하루아침에 인사해서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세력들을 다 군대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지. 인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군사 쿠데타의 위험은 없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미국 그 이비안만은 그 군부 세력이 그대로 여전히 군을 장악하고 있고 쿠데타를 했던 군부 세력이 그러니까 걔들은 한번 쿠데타를 했던데 한 번이 뭐야 뭐 계속 쿠데타를 해오고 군사 정권을 유지해왔던 세력이니까 여차하면 또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 또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고 이제 뭐 등등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는 운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관계 그런 대치 상황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민주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다. 우리가 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게 되고 어쨌든 미얀마 문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시즌 9의 첫 그 스토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땠는지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수현 씨부터 한번 간단히 이번 학기 첫 수업 어땠나요? 일단은 되게 좋았고요. 저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이런 시사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얘기 하면 미친 거죠. 언론사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 되게 목이 말랐구나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고 되게 시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이런 좀 시사적인 거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정말 다양한 분들,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다 하나하나 경청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기회였고 또 하면서 역시나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러모로 참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영어도 영어지만 우리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말 실력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자, 우리 채연 씨는 어떠셨어요? 이채연 씨 소감. 저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준비도 지금 다른 분들처럼 막 엄청 완벽하게 못해와서 좀 죄송하고요. 다음 수업부터는 준비도 잘해서 도움이 좀 되는 그런 수강생이 되고 싶고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선배들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 붙잡고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의 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이거 뭐 대단한 준비는 필요 없고 그냥 기사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 정도 좀 있으면 찾아보고 뭐 그런 정도면 되는데 오늘 기사는 그렇게 어려운 기사들은 아니었죠, 사실. 근데 스트레이트라 이제 조금 분석 기사나 칼럼 같은 걸 다루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좀 예습을 안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홍서지 차장님, 홍 차장님도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네, 갑자기 또 말을 저 기자님이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저기 한국말을 잘해야 한국말을 잘해야 다른 언어도 잘한다는 게 맞는 게 사실 저희 회사는 뭐 진짜 심하게 말하면 벙어리도 다닐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 정도로 말을 안 하는
거의 말을 안 하지 뭐 다 이렇게 컴퓨터만 하고 있겠지 뭐. 그렇죠. 그렇죠. 다 그리고 뭐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아웃룩 메일로 의사소통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말할 기회가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한국어에서 영어로 이제 하는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이런 경우처럼 그 영어를 한국어로 하는 경우는 정말로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갖고 단어가 정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어 영어 공부보다 한국어 공부를 더 많이 하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스터디는 영어 공부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기사 내용을 이해하고 토론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것도 해석을 하려면 또 한국어의 정확한 표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어를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면철 국장님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는데. 아, couldn't be better. I mean,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 먼저 이렇게 정말 그 관심 있는 기사, 그러니까 미얀마, 그 다음에 부동산, 정말 제가 그 광주와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해서 정말 행복한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40년 젊어진 기분입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타임반 뭐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타임지를 하나 사가 이제 그 사서 꼭 에세이가 하나 있었어요. 에세이 한 페이지짜리 되게 어려웠어요. 그거는. 근데 커버 스토리는 좀 쉽고 말하자면 미얀마 같은 이런 아주 그랬었는데 그때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준 우리 윤 국장님, 윤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하영 기자님 어떠셨어요? 최하영 기자. 네, 오랜만에 기사도 읽고 좀 사실 최근에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프리랜서로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다사 기자님 어떠셨어요? 네. 아,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가고요. 네, 계속 충실하게.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 영어가 역시 어렵네요. 네, 저는 네.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최홍님 씨도 들어와 계시긴 한데 오늘은 뭐 참여하기 어려우시죠? 아까 귀로만 듣겠다고 하셨는데 아 예, 간단히 소감만 네, 얘기하시죠. 본인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 무역협회에 다니고 있는 최홍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냥 귀로만 청강했는데 지난번 모임 때 뵀던 분도 계시고 새로운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서울로 복귀해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 참가는 못했는데 그 뭐 이코노미스트 읽기 모임 항상 재밌고요. 특히 이제 이게 항상 그 윤봉희 기자님 특징이 어디 스터디를 하고 꼭 이렇게 발언을 시키는데 그 뭔가 멋진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에 머리를 막 굴리다 보면은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서 네 우리 애가 지금 와서 좀 시끄러운데 그런 점에서 계속 좀 평소 생활과는 다른 생각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번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서워 해주시고 자,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에 무슨 기사를 다룰지는 아직 모르죠. 이번 주 토요일쯤 기사가 올라오면 그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거 두 개를 또 뽑아서 올릴 테고 오늘 다룬 기사는 사실은 둘 다 스트레이트 기사예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소개하는 기사 또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소개하는 기사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복잡한 분석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황이 이렇다라는 것 정도로 그냥 해외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근데 가끔 이제 뭐 칼럼이나 뭐 리더스나 이런 건 약간 분석적인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뭐 어휘의 수준도 그렇고 내용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뭐 퀄리티 페이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퀄리티 페이퍼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정책 결정자들, 미국으로 치면 바이든 대통령, 뭐 우리나라로 치면 문재인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보라고 쓰는 기사니까 다소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서 저희 소부 제목이 리더라면 이코노미스트 읽어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이고 또 이미 리더이셨던 분들이고 뭐 이제 그러니까. 아, 같이 한번 힘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수업, 그리고 자, 참고로 다음 주는 저희 7시 반 원래 시작인데, 다음 주는 제가 9시부터 다른 일정이 또 있어갖고, 다음 주만 한번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30분 땡겨서 다음 주만 7시에 시작한다는 점. 근데 좀 늦으시는 분은 좀 늦게 들어오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일찍 시작하고 좀 늦으신 분은 늦게 중간에 합류하셔도 됩니다. 그거 미리 공지 드리고 자 오늘 마칠 텐데 마치기 전에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봐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면 보면서 V나 뭐 하트나 뭐 화이팅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님 잠깐 키시고요. 자 화면 봐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네 이제 기록을 했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